어제 하루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스티븐 콜버트가 가수비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콜버트는 자신이 진행하는 버라이어티 쇼 콜버트 온 디맨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00, 1위에 오른 빌을 거명하며 조롱했는데요. 콜버트는 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념들인 무한한 노력, 끝없는 인내, 영원한 겸손에 대해 자신은 그보다 무한정 겸손하다며 비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어 내 속에 이제 비가 올 시간이라며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며 한국어로 노래하는 비보다 자신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콜버트는 비의 얼굴 사진이 실린 타임지를 창문으로 내던지기도 했습니다.